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 탐험 몇 번째 시간이죠? 그럼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가고시마현으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고시마현은요, 여기 규슈 지방에, 여기 남서쪽 섬이죠? 여기서 후쿠오카, 사가, 나가사키, 구마모토현까지 오늘 가고시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예. 제일 남쪽 끝에 있는 곳이네요. 예. 어떤 곳일지 한번 궁금합니다. 한번 떠나보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 지금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가고시마현은요, 굉장히 이 화산, 웅장한 화산이 딱 이렇게 보이는, 그런 아름다운 곳이고요. 이 나무 같은 거 봐도 좀 이렇게 좀 이국적이고, 남쪽, 좀 종려나무 같은 거 있는 거 보니까, 남쪽 느낌이 물씬 나네요. 네, 일단 그 관광 정보를 보기 전에요, 지리 정보를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가고시마현, 예. 가고시마현은 일본 규슈 최남단에 위치한 지역이고요. 현청 소재지는 가고시마시이다. 여러분, 일본은 이런 식으로 많이 돼 있죠.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시 이름을 따서 그현 이름, 그 지방의 이름을 짓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가고시마현에 가고시마시가 있는데 가고시마시가 가장 큰 그런 현청 소재지이다라고 돼 있습니다. 규슈 섬의 남쪽에는 사스난 제도라고 해서 이렇게 여러 이렇게 보시면 쭉 이렇게 섬들이 쭉 이렇게 많은 섬들이 이렇게 포진해 있네요. 네. 그래서 규슈 섬의 부분은 현 본토로 표현된 두 개의 반도, 사스마 반도와 오스미 반도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세계 유산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다네가시마 우주센터라고 되어 있네요. 네, 이런 곳이 있다. 그다음에 자연, 문화, 관광, 산업 등면에서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여기가 보면 일본에서도 관광객들도 많이 찾는 지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본토로 불리는 규슈 섬 지역, 그러니까 저 위쪽에 아까 보셨듯이 그 규슈 섬 본토에 있는 것, 그 다음에 낙도라고 이도, 떨어져 있는 섬이라고 불리는 사스난 제도, 여러 가지 다네가시마 뭐 이런 저기 저기 그런 어떤 여러 섬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다도해 지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과 본토 지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나눠져 있는 것을 알수 있는데, 여러분 여기 지금 다네가시마라고 나와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게요요 섬에 그 뭐지 섬 주인이 그 포르투갈 상인한테 그거 샀다고 그러죠. 저기 그 조총을 두개 사가지고 그거를 이제 막 복제를 해가지고 막 굉장히 천문학적인 가격에 팔았다고 그러죠. 그래서 다네가시마 총이라고 하는 게 조총의 일본 조총의 기원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본토는 기리시마산을 제외하면 대부분은 시라스 대지의 지질로 이루어져 있어서 배수가 잘 되는 토양, 배수가 잘 되는 물빠짐이 좋다. 그러니까 농사도 잘 되겠네요. 그리고 저지대나 평야가 좋고 대부분 산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네요. 섬수는 605개니까 와, 엄청나죠. 어마어마한 진짜 그겁니다. 그 어떤 다도해입니다. 다네가 섬뭐 여러 가지. 그다음에 오스미 제도와 도카라 열도 뭐 아마미 제도 이런 걸로 돼 있다. 자, 그다음 활화산이 사쿠라지마 섬 같은 화산이 있다. 그래서 온천의 수도 많고 그래서 온천의 수가 2730개소나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도 온천이 발달해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좀 이따 한번 관광 정보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기후는요, 남북의 거리가 600km에 이르기 때문에 이사시 같은 강설 지역도 있는 방면에 아마미 제도와 같은 아열대 지역도 존재한다. 굉장히 일본은 이렇게 상하로 남북으로 길잖아요. 그래서 여러 그 기후대가 있는데 요 규슈의 가고시마라고 하는 요 지역에서도 굉장히 길게 이렇게 분포돼 있어서 여러 섬들이 길게 분포돼 있고 규슈까지 올라가니까 또그 산이 있는 지역은 아마 그 이렇게 눈이 내리는 지역도 있는. 있지만 저 아래쪽에 섬들은 아열대 아주 따뜻하게 되겠죠. 제주도랑 비교해도 상당히 남쪽이니까요. 그리고 또 가고시마현 본토 지역은 겨울은 온난하고 여름은 일조 시간도 많지만 강수량이 많다. 여기 태풍이 항상 지나가는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참 항상 보면 뭐 홍수 피해도 많고 그런 데도 있기도 하죠. 도쿄나 오사카 같은 지방에서 가고시마는 남극의 이미지가 강하지만 가고시마 시에는 눈이 자주 내린다. 네,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 본토 쪽은 규슈 섬 쪽은 규슈 쪽은 굉장히 눈도 많이 내린다. 그리고 또 여름부터 가을에 있어서 태풍의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태풍 피해를 자주 입는 지역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볼 때마다 와, 저런 데서 어떻게 살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태풍이 많이 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여기 보면 네. 가고시마라는 이름은 기리시마시에 있는 가고시마 신궁이라고 하는 곳에서 유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스마국, 요스미국이라고 하는 유명한 옛날에 번제가 있을 때, 그러니까 번이로 나눠져 사스마번 이런 거 유명했었죠. 류큐 제도는 오키나와의 북부를 포함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가고시마는요, 메이지 유신 때, 그러니까 근대 일본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이고 다카모리, 그다음에 일본의 해군 제독 도고 헤이아치로 이런 도고 헤이아치로는요, 일본의 해군 제독임에도 불구하고 이순신을 굉장히 존경했다고 하죠.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해군 무장 이런 사람들 그리고 메이지 유신의 그 어떤 그 유명한 사이고 다카모리 같은 어떤 그런 유신지사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도 배출한 곳이다라고 합니다. 보면 이게 그러니까 움푹 들어가 있는 이렇게 만 같은 지역이 있어서 반도가 둘로 이렇게 나뉜다고 아까 전에 설명이 나왔죠. 그다음 쭉 남쪽까지 쭉 해가지고 이렇게 아우 굉장히 그거네요. 복잡합니다. 자 그렇게 돼 있고요. 경제는요. 일본 유수의 농업지대다. 역시 따뜻하니까 농업이 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4위이고요. 규슈 지역에서는 1위이고. 가고시마 현이 주산지 농산물로는 고구마, 잠두, 차 등이 있다. 다 따뜻한 지방에서 나는 것들이죠. 고구마는 아열대 지방에서 많이 원래 나왔다고 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양돈, 돼지고기는 가고시마 현의 대명사에 가깝다. 그래서 그리고 가고시마 일본 사람들한테 가고시마 뭐가 떠오르냐 그러면은 대부분 부다니쿠, 예, 돼지고기를 이야기하죠. 그다음에 양돈 수익이 현의 기간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또 시즈오카현과 함께 가츠오부시 생산도 번성한다. 가츠오부시 아무래도 가츠오부시가 그 다랑어 말라서 포로 만들어가지고 있죠. 이렇게 하는 거 가츠오부시. 그 다랑어가 많이 잡히나 봅니다. 그다음 마쿠라 잡기의 특산물로서 알려져 있다. 그다음에 오스미 지방에서 장어 양식도 있고요. 장어 생산량은 일본 2위이다. 지금 보면 이런 데 보면 만 같은 데라 기수역에서는 여러분 그 장어가 많이 잡히니까요.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게돼 있고요. 다음에 또 다른 한번 그것도 볼까요? 사이트도 볼까요? 보면 가고시마 이렇게 보면 이렇게 딱 보면 와 이거 딱 보니까 화산인 지역 딱 보면 딱 화산이 티가 나네요. 이렇게 경사가 급하고 그렇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다음에 역사는요, 고대에는 야마토와는 별개의 성급 국가들이 형성되어 있었다.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어떤 통일되어 있는 그러한 게 있지 않았다는 얘기죠. 성급국가로 들어있었고, 그다음에 야마토에서 가고시마현 일대의 성급국가들을 하야토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통일되기 전에는 완전 변방이었겠죠. 진짜 이 규슈의 남쪽 끝이니까 그렇다는 거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사츠마나 오스미가 합쳐져서 가고시마현이 되었다. 사츠마번이 바로 이곳인데 여기가 사츠마번이 굉장히 그 근대의 그런 메이지 유신 때 되게 아주 유신 지사들을 배출한 굉장히 유명한 지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선고쿠 시대, 전국 시대 시마즈 가문의 본거지였다. 굉장히 엄청난 그 뭐지? 맹장이라고 유명하죠. 시마즈. 그래서 이거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우리나라 휘저어처의 나쁜 놈이죠. 어떻게 생각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래서 시마즈 요시히로가 참전했는데 노량해전에서 노량해전에서 참전했지만. 역시 이순신 장군님께서 이제 물리셨죠. 그다음에 아까 사이고 다카모리라고 한 사람도 나왔고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보면 여러 제도가 600개가 넘는 섬이 있다고 하고요. 이렇게 가고시마시가 여기가 제일 큰 현청 소재지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은 뭐, 규슈 남부에 외따로 떨어져 있지만, 규슈 신칸센 개통으로 다른 지역과 往来가 상당히 편해졌다. 이게 최근의 이야기죠. 그렇다고 하고요. 또, 2010년대 후반부터 뭐 여러 항공사가 여기 이쪽에 노선을 좀 이렇게 신설해 줬나 봅니다. 그래서, 가기가 그나마 수월해졌다. 후쿠오카에 비해서는 좀 불편하지만, 좀 적지만, 노선 수, 그러니까 어떤, 뭐랄까, 운항 수가 그래도 편한 편이다. 저희 어머니께서 이거 가셨다고 가고시마 가는데 굉장히 좋다고 그러셨거든요. 저도 굉장히 가보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기후는요, 매우 온화한 기후인데 역시 태풍이 굉장히 문제다. 그렇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 와, 여러분 보세요. 이 화산 폭발하는 거 보십시오. 와, 이거 무섭다. 그죠? 야, 장관이다 근데. 와, 가까이서 보고 싶지 않네요. 사진으로 보는 걸로 그냥. 보시면 이 나무들 보면 되게 이국적입니다. 가고시마 시내 어디에서든 건물에서 옥상에 올라가면 이런 모습을 볼수 있는데, 이건 좀 심한 경우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너무 가까이 있다, 이거. 야, 이거 진짜 완전 폭발해서 막 진짜 대량 폭발하면 이거 다 묻혀버리겠는데요, 이게? 아, 이거 어떻게 이런 데서 하냐, 그죠? 아, 2015년 1월부터 11월까지 1252회 분화했다고 합니다. 사쿠라지마. 최근 매일 하루 1회 이상 분출한다고 합니다. 어우, 무섭다, 이거. 그래서 유독 일본에서도 화산 폭발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고요. 또 모래찜질 온천이 있다, 뭐 이런 거는 조금 이따 관광 정보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쭉 봅시다. 여러 가지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 음식, 이것도 좀 이따 보면 알겠는데, 한번 그래도 좀 대충 살펴볼까요? 가고시마는 예로부터 소주로 유명해. 쇼주라고 그래서요. 우리나라 소주랑 다릅니다. 고구마 뭐 이런 거, 여기 고구마 많이 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고구마 같은 거 증류해가지고, 그죠? 그렇게 해서 만드는 것. 여보 볼까? 그다음에 고구마 소주가 유명하다고 되어 있죠. 그다음에 일본 사람답지 않게 이곳 사람들 술자리에서 사케를 거의 먹지 않고 소주로만 쭉쭉 들이킨다. 그러니까 보통 소주를 우리나라 소주랑 달라요. 그래서 도수가 높습니다. 그래서 물에 이렇게 미즈와리라고 해서 물에 섞어서 먹거나 오이유와리라고 해서 따뜻한 물에 섞어서 먹거나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고급으로 쳐주는 가고시마 3M이라고 해서 모리이조, 무라오, 마오, 소주, 이렇게 이세 개가 유명한 메이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별로 소주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가지고요. 어쨌든 그렇게. 근데 이게, 소주는 킨잔 소주라는 게 유명합니다. 킨잔이라는 에도 시대에서 쇼와 시대에 운영되었던 폐금광을 이용해서 고구마를 넣어가지고 지하 갱도에서 발효시킨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선을 하고 이런 데서 발효시키기 위해서 그쪽에 폐금광에서 발효시킨다고 하네요. 근데 여기가 굉장히 그 외진 곳에 있나 봅니다. 네. 그다음에 고구마도 유명하다. 가고시마를 통해서 일본으로 전래된 고구마. 그래서 일본에서 고구마를 아직도 사츠마 이모, 사츠마가 기원인 그 이모는 감자란 뜻이거든요. 사츠마 이모라는 이름으로 고구마를 많이 부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또 그렇고요. 그다음에 향토 음식으로는 흑돼지 샤브샤브. 아까 돼지국 되게 유명하다고 그랬죠. 그다음에 케이항, 시로쿠마 빙수, 따뜻한 지방이니까요. 그다음에 고구마 소주, 라면, 그다음에 제빵어, 회 등이 유명하다. 일본에서 방어를 부리라고 합니다. 부리. 그다음에 돼지고기 요리들이 많고요. 근데 중국 식문화의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그런 그 중국 식민지배 하에 있었던 이제 오키나와가 이제 편입되면서 가고시마에도 돼지고기 문화가 들어온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가고시마에는 맛집이 많다. 야, 재밌습니다. 그렇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유명하고 이제 관광 정보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인물을 한번 볼까요? 내가 아는 사람이 있나? 나가부치 쓰요시라고 하는 일본의 아주 유명한 그 가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마초스러운 남자가 있거든요. 유명한. 이 사람이 가고시마 출신이네요. 나카시마 미카는 그 사람이죠. 그 뭐지? 그 눈의 꽃 부른 가수들이 꽤 있네요. 예. 그다음에 가수가 많군요. 도고 헤이아치로라고 그래서 아까 전에 러일 전쟁을 승리로 이끈 해전을 승리로 이끈 장수도 여기 출신이라고 하고 그 사이코 다카모리 역사적으로 유명한 아까 전에 그 유신 지사고요. 그다음 시마즈는 또 유명한 그 전국시대의 무장. 그다음 또 아는 사람인데 한번 볼게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뭐 그렇게 일본에 사람들을 잘 아는 편은 아닌데 이노우에 다케히코 이 사람은 슬램덩크의 작가죠. 만화가. 아, 이분은 가고시마 출신이군요. 재밌다. 이거 처음 알았네. 그다음에
그다음에 뭐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고요. 자, 이제 한번 관광 정보를 알아보도록 합시다. 네, 이제 가고시마의 관광 정보입니다. 오오시마 해변부터 원시림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쿠라지마, 아까 전에 화산, 거대 화산 있었던데, 화산까지 일본의 거친 측면을 볼수 있는 가고시마. 좀 약간 원시적이고, 네. 뭐라고 해야 되나? 남쪽에 있지만 온화한 면도 있지만 기후는 온화하고 그렇지만 태풍도 오고 화산도 많고 재난도 많은 굉장히 좀 그런 터프한 지역이다. 가고시마 현은 만과 쾌적한 기후 덕분에 동양의 나폴리라고 불립니다. 근데 지질학적으로는 화산 활동이 활발한 지역이다. 그래서 기리시마산과 사쿠라지마산 등 커다란 화산이 있다. 근데 이러한 화산 덕분에 일종의 좋은 의미의 부작용도 생겼다. 그래서 사쿠라지마의 그 기습 부분에는 이제 전통식 목욕탕, 온천부터 해변에서 즐기는 모래 목욕 같은 것까지. 모래도 따뜻한 거 보죠? 와, 진짜. 다양한 형태의 훌륭한 온천 시설이 매우 많은 것이다. 대표적이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많이 온다. 자, 그렇고요. 여러분 보면 야마미 군도 아까 전에 보셨듯이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그런 섬들이 있는 곳이고, 이부스키 가고시마시 기리시마, 그다음에 야쿠시마 이렇게 대충 갈수 있는 곳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 저는 바다를 좋아하기 때문에 아마미 운도를 한번 가볼까요? 역시 섬이 많은 지역이고 남쪽이기라서 이렇게 보면 푸른 에메랄드빛의 바다가 펼쳐져 있네요. 그래서 규슈 남서쪽에 자리한 여러 섬을 이 아마미 군도라고 한다. 그래서 오키나와는 그보다 훨씬 남쪽인데, 그보다 북쪽에서는 즐길 만한 아열대 지역, 좀 온화한 지역, 이런 곳도 가볼 만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굴도 있고, 그다음에 실크, 쇼핑이든 아마미오 섬에서 생산한 실크가 있다. 여기가 양잠이 발달한 곳 이름을 알수 있죠. 이렇게 누에를 치고, 그다음에 투우도 하네요. 투우. 투우는 아마 속길이 이렇게 하는 거겠죠? 스페인처럼 인간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보면 동굴, 해식 동굴 같은 게 있군요. 네, 이렇게 돼 있고요. 여러 섬들이 있는데 보면 스킨 스쿠버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이런 데 가서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너무 예쁘네요. 바다 거북이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네. 아마미 군도는 이렇고요. 다른 데로 한번 또 가볼까요? 그 다음에는 가고시마시로 한번 가봅시다. 여기가 아무래도 현충 소재지니까요. 가장 뭐 이렇게 뭐라 그럴까, 번성한 곳이라고 할수 있겠죠. 예. 아, 야경 예쁘다. 예. 다이빙과 윈드서핑의 천국이고요. 강인한 정신, 육즙이 풍부한 고기, 돼지고기 뭐 이런 것들도 유명할 텐데, 여러분 활화산 사쿠라지마에서 4km만 가면 된다니까, 여러분 시내에서 어디서든지 이걸 볼수 있겠는데요. 아, 되게 이국적이겠다, 여러분. 굉장히 이국적이겠습니다. 그런데 활동하고 있을 때, 격렬하게 활동하고 있을 때는 무서워서 별로 가고 싶은 생각이 안들것 같아요. 자, 그렇고요. 그다음에 사쿠라지마가 있다. 그다음에 대자연의 힘을 느낄 수 있다. 진짜 한 번쯤은 보고 싶습니다. 막 폭발할 때 소리가 나거나 그럴까? 참 이런 것도 궁금하고 그렇긴 하네요. 이런 거는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가 없으니까, 화산은, 그죠? 네. 그리고 가고시마 성터에 가면 시마즈 가문의 다이묘와 사무라가 있던 시절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느낌이 든다. 그래서 여러분 시마즈 가문의 성터 같은 것도 남아 있는데, 여러분 굉장히 잘 보존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랬고요. 또 사이고 마지막 사무라이인 사이고 다카모리의 동상으로 걸어가서 기념사진을 남겨봐라. 이거 메이지 유신 때 유신지사라고 하죠. 예.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시바시 공원에서도 이시바시가 돌다리인데, 이런 것도 있고, 이건 굉장히 일본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여름철 돌고래와 함께 수영하는 그런 코스도, 관광 코스도 있는 것 같고요. 윈드서핑 같은 것도 유명한 것 같습니다. 그 모래사장이 있다는 뜻인데, 참 이런 것도 윈드서핑 좋아하시는 젊은 분들은 이런 것 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유명 요리와 현지 특산물 쇼츄 맛보기, 소주 아까 전에 얘기를 드렸는데, 저같이 술 좋아하는 사람은 뭐 바다 구경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데서 요리, 맛있는 요리를 먹으면서, 일본에 가고 싶으면 맛있는 게 많다니까요. 그래서, 가서, 이제, 돼지로 만든, 구로부타 돼지, 흑돼지죠? 흑돼지로 만드는 베이컨, 그 다음에 또 뭐, 와규, 뭐, 와규는 이거는 저거죠? 저기, 그, 소고기도 있고, 그 다음에, 구로토리, 도리니쿠, 저기, 닭고기도 있고, 어쨌든 뭐, 고기가 굉장히 유명한 것 같은데, 먹으면서 이제, 쇼츠 마시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또, 그 다음에, 온천에 가서 몸도 좀 담그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보시면 여기, 맛있는 요리들이 많이 있네요. 우리나라 사람들 입맛에도, 맞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고요. 그다음에 특산물 같은 거 보고, 마치도록 합시다. 네, 그래서 가고시마에는 뭐 여행지, 온천도 있고, 그 다음에 맛있는 음식점도 많고, 예, 그 다음에 화산도 보고, 예,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특산물 한번 볼까요? 여기는 규슈 지방답게 먹을 것도 있고, 특산물이고, 또그 다음에 그 다른 규슈 지방과 똑같이 도자기 같은 것도 굉장히 유명한 것 같습니다. 예. 자, 보시면 가루칸이라고 해서 이렇게 보시면 이거는 일본식 타과 또 있고요. 차와 어울리는 건데 이거는 이제 뭐 이런 거 하나 기념품으로 딱 사서 가져다 좋아하는 분들한테 드리면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고시마 쇼츠는 이거 고구마로 하는 거. 왜냐면 여기는 고구마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는요 배수가 잘 되는 토양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물 빠짐이 좋으니까 물을 담아놓기 힘드니까 쌀 같은 거잘안 되겠죠? 그래서 고구마를 주로 재배를 하고요. 가고시마 소고기, 그 다음에 가고시마의 돼지고기도 유명하다. 고기가 유명하다. 고기 먹고 싶으면 여기 가면 된다. 그리고 사츠마 그릇이라고 여기 보면 있는데 도자기 애호가의 낙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츠마 야끼라고 해서 이게 사츠마 그릇이 있는데 광범위한 도자기 종류를 통칭한다. 근데 여러분이 보시면 여기 가고시마 지역이 그 중국의 남부이나 이런 데서도 이렇게 교류가 있고, 그러기 쉬운 곳이잖아요.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또, 오키나와도 중국하고 교류가 있었다고 하니까, 거기가 식민 지배를 하면서 이렇게 됐다고 하니까, 그러면 중국인의 그런 어떤 도자기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넘어오고, 그렇게 되겠죠? 됐겠죠? 아마, 그리고 중국, 이 비단, 여기 보면, 스무기 비단이라는 것도, 이런 것도 중국의 영향을 받았겠죠? 중국에도 비단이 굉장히 발달해 있으니까요. 그래서 주로 기모노를 만드는 데 쓰이는 직조 비단인데 이거는 이제 아마미 지방에서만 사용하는 진흙과 나무 껍질을 이용한 독특한 염색 기법을 사용을 하다. 근데 여러분 이게 보시면 이 직물 한 피를 만드는데 꼬박 1년이 걸린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비단으로 만든 기모노, 일본의 기모노, 뭐 몇억엔 뭐 이렇게 하고 막 그럽니다. 굉장히 유명한 그런 저기 장인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특산물 같은 거를 소개를 해드렸고요. 가고시마도 참, 가고시마도 규슈에서 특색 있는 지방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고요. 관광할 곳이 굉장히 많은 곳 중에 하나다. 그래서 규슈에 우리가 후쿠오카만 많이 가는데 가고시마도 굉장히 구경할 게 많다 이런 걸 알려드리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규슈의 또 나머지 지방을 또 탐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상 온브레인 TV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